이사야 9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건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일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지금 유럽에 동계 순례차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찬 선사님은 중국에 전도 중에 있는데요. 외국에 이제 전도하러 가보면은 얼마나 그 고생이 되는지를 이제 따라가 본 사람들은 다 느끼기 때문에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녀오면은 그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고 형제님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할 때 그게 소원을 교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난다는 것은,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이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물론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물론 그날이 주님이 탄생한 날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주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말씀 속에 기묘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담 아래로 모든 인생은 흑암 가운데 나서 흑암 가운데 하고 있고 결국은 영원한 흑암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6절에 남아있는 대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네요.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비에 쌓인 분이다, 그런 말도 됩니다. 사람이 물론 파악하기가 어려운 신비에 쌓인 분이라고 말도 되고
동시에 놀라운 분이란 말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놀랍기 때문에 이 김효자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고 하는 것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효자라는 말 중에서 특별히 놀라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은 일생 동안 이 주님 만드신 세계가 우리를 놀랍게 만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우주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만한 이런 별들이 법칙과 질서를 어길 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법칙과 질서를 어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각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을 살펴보면은 이 만물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놀라게 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개구리 물갈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 물갈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현미경에 개구리 물갈퀴를 꽂고서 현미경으로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신비한 줄 몰랐는데요. 그 모세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데 큰 강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제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야, 이게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하고 현미경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가끔씩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기억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기 원소 있는데 그 원소가 너무나도 정확한 규칙과 질서가 있고 거기에 무게가 있고 값이 있는 그걸 보면서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원소인데 어째서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까지 그렇게 정확한 규칙과 질서가 있고 무게와 값이 있느냐. 혹시 이걸 재정하는 뭔가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한동안 그것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적이 있습니다. 씨를 땅에 심었는데 싹이 나오고 꽃이 필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참 이게 신비하고 놀랍다. 작년 추석에 텔레비전에서 청새치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물고기가 청새치랍니다. 네. 130km로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청새치가 있는 곳을 가서요. 이제 낚시에다 이제 그 무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치를 해가지고 청새치가 도망가는 이제 그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130km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 바다 속에서 어떻게 130km나 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동물원 가면은 그 놀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작품입니다. 저 러시아에 갔을 때 그 동물 박제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동물 박제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고래가 하나 이제 놓여 있는데, 그 고래뼈만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와, 요나는 속에 들어가서 뛰어 놀겠더라니까요. 얼마나 큰지. 그냥 입이 그냥 딱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크게 그 감동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론 새벽 일찍 올라가서, 그렇게 장엄한 산에 질렀습니다. 근데 꼭대기 올라가서, 햇살이 이제 비치고 할 때, 바위로만 돼 있는 장엄한 산인데, 그 산을 보는 순간에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런 것을 만들어 줬구나. 이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순간순간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주님은 기묘자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둔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승시키기 위해서 이 자연부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인간에서는 마음에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쉽게 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둥 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둥과 번개가 아주 가까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증인살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생기고, 지진도 점점 커지고, 우박도 점점 큰 것이 떨어지다. 우리가 자연을 접할 때마다 자연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시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자연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뿐 아니라 역사를 연구해보면은 역사 속에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때 역사를 연구하는 속의 소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사건 때 코로 숨쉬는 동물들 환상식과 노아 여덟 구들을 제외하고는 코로 숨쉬는 동물과 사람은 한꺼번에 다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걸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아주 너무 확실한 사실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노아와 그 이들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겁니다.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영국의 한 동굴에 들어가면은 동굴이 엄청나게 긴데요. 동굴 제일 구석에 5만 종류의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은 흔적도 없이 한꺼번에 죽은 것들이 나옵니다. 조사해보면은 물을 피해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무리 큰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산으로 도망갈 거다. 자기 나름대로 피난처를 생각했겠지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팍한 바로왕, 이집트 바로왕,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놔주지 않던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집트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왕의 강팍한 사람의 그 마음도 놀라버립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깨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우박 재앙, 독종 재앙, 허감 재앙 이런 재앙 됐고 마지막에 잡아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고 나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통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는 왕과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사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이집트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서 일반의 역사를 연구해도 악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는 결국엔 보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도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고대의 유적을 뒤지고 고대의 흔적들을 뒤지면은 그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삼는 겁니다.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이 침입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물을 가져갑니다.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도 가져갔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그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퍼먹고 잔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와서 글자 기록인 거 나오죠.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이 분벽에 글씨 쓰는 손을 받을 때 놀라버렸습니다. 주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가 역사보다가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성경 자체가 사람을 수시로 놀라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사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망치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성경 말씀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두 번 가보고 교회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이제 안 다닐 때 제 친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웠는데요. 성경 잘하는 사람에게 한 시간가량 배웠는데 성경이 듣기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벌떡 자리에 나가서 거기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할 때 저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떤 동네나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쳐가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흘어버리고서 경고를 삼으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저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가려고 일어섰는데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냥 그 말이 제 마음을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어떤 신적인 두려움이 딱 붙잡힌 겁니다. 도대체 예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길래 배척하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왕 듣는 김에 끝까지 듣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키고 앉았습니다. 그 나머지 한 시간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오는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됩니다. 이 성경 참 신비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 항상 새로운 것처럼 성경은 항상 새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앞에 서면은 처음에는 저도 성경을 좀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배워가는 중에서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 성경이라는 책 앞에 서면은 이 성경책은 정말 망망대해처럼 앞에 펼쳐져 있고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신묘막적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성경대로 반드시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는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사람도 성경을 다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경은 밝혀지고 성경이 옳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겁니다. 성육신 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바로 그분이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난다. 성경에서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육체를 입으셨다. 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바로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의 바깥 모습은 초라합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은 세마포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 겉덮개는 물돼지 가죽이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아 성막은 깨끗하구나 그 다음에 초라하구나 그런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볼 때 아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구나 보통 사람이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막의 바깥은 신세마포인데 들어가면 제단으로 되지 않습니까? 노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다. 이것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이사야 40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건데요. 자,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에 쌓여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 왔지만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데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다 놀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놀랐다는 것은 마음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랍니다.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이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그 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자를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기만 믿습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모세 오경에서 부활이 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봐라. 우리는 눈을 비비고 봐도 아무리 연구해도 부활이라는 구절이 없더라. 사람은 죽음으로 깨끗하게 끝이 나는 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활이 없다는 예정으로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걸 오해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내가 말해줄까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말이 왜 부활이란 말씀이 되냐 하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 몇백 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현재 그 히브리 원문에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고 이삭이란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고 야곱이란 사람의 존재가 없어졌다면은 그 사람이 흙에 불과하고 존재가 없어졌다면은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 주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다.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맞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직접 써주신 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하고 사람하고 누가 성경 잘할까요? 당연히 써주신 분이죠. 텔레비전 사온 사람하고 텔레비전 만든 사람하고 누가 잘할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이죠. 주님은 성경을 직접 써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끄집어내가지고 않습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놀라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전지하신 분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항상 맞다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비난할 거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정말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다음에 닭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 당시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구절들을 다 주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공생애 중에서도 말씀을 행하시고 항상 주님의 생애 속에는 말씀이 계속 갔는데요. 그 말씀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은 성경은 사람을 계속 놀라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씀에도 놀랐지만은 주님의 사역에 훨씬 더 놀랍니다.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한 분이 없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1절 갈릴리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여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방에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속에서 예수님만큼 그렇게 기적을 행한 분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직접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만일 나사로 살리는 그 장면을 봤다면 되겠습니까? 봤다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았을 겁니다. 분명히 보리떡에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5천명을 먹이시는 걸 직접 봤다면요. 저분은 정말 창조주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5천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봤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따라다녔다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저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저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놀랍지만은 예수님의 인격만큼 놀라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그거 딱 소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중에 제사 제물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장에 나와 있는데 그 소제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인 동시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제에 들어가는 제물은 먼저 고운 가루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룩하고 꿀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계를 가르쳐 봅니다. 이 고운 가루가 쓰였다는 것은 구운 가루가 되려면 알갱이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운 가루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없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만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면은 구운 가루가 아닙니다.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수염이 뽑히고 예수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참으셨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빠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 속에서는 무난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실제로 고운 가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세세하게 조사해보면은 예수님 생애 속에는 무난 것이라든가 흠이라든가 그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가루거든요. 자신을 완전히 빠아서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굴복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름은 성령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는 성령이 처음부터까지 항상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넣었는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뒤져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을 때마다 계속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서도 기도하시고 기쁨 중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간절히 기도한 거 아시죠? 십자가 달렸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속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는데요. 소금은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할 때 마귀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어서 돼. 예수님의 온전한 생애 속에서 계속 말씀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목마를 때도 목마르다 그럴 때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과정이나 끝이나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음의 변함이나 변동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누룩이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어떤 영적인 그런 죄들이 예수님 속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각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예수님을 다른 가르쳐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죄도 없었고 누룩도 없었고 꿀도 없습니다. 꿀이라는 것은 인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했지만 인정은 없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개입했을 때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개입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하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상관이 있나이까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비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인정이 개입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서는 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꿀을 많이 먹는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가장 항상 본받아야 될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속에서 구원과라고 안 되는 적이 너무 많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돌변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과라고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과라고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한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자매들 속에서 부딪혀도 있고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는 생계사지지만은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과 함께 걷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항상 함께 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정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그게 힘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누룩이 없었지만 우리 중에는 누룩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정으로 뭉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인 동시에 우리가 항상 모델로 삼고 항상 주님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는 못한다라도 이제 그걸 표준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놀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가난자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사복음서 보면은 참 예수님이 제 아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니면서 발길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걸 보면은 참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불평이 없었지 않습니까? 비방을 받고 욕을 받았지만은 수염이 뽑히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성경 이사야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줬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붓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고 이걸 보면 예수님의 수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수염 좀 기르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근무랑 봐서는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렸다고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참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부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야 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침뱉음을 받는 것은 가장 모독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침뱉음 받을 때도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참참하게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격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 곤란과 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불법 신문과 재판을 받고 끌려갔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그것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칙적을 받으시고 이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가장 참 무슨으로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걸 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는 정령 의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놀라웠고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게 놀라웠고 그분의 인격이 놀랍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도 놀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술은 그분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보니까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순신이 나를 봤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려가 버려야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그것이 출애굽 3장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일본어 번역에는 난 있어서 있는 자니라 원래부터 있어서 나는 있는 자다. 내가 비록 육체를 입었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히 원래부터 있는 분이니라. 그 말은 그분이 절대자다 그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쳐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대통령과 내가 하나다 그 말은 대통령이란 말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가르쳐서 선생이라 하고 나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그런 말 하면 안다고 안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왜? 주님을 믿으면 산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생각만 해보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려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발언하신 걸 보면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셨든지 아니면은 사기를 치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실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은 주님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랬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언급이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도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과정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람을 놀라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죽으실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막 깨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놀래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돌문이 굴러가고 수지하던 군병들이 지진 때문에 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고서.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은 만드는 건 바로 그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19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는 그날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둑 두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보자가 쫄었는데 가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쫄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친구가 또 졸으니까 또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한 이후에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후 4시경 됐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집니다.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하고 내세가 믿어지냐고 물었을 때 믿어집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또 못 깨달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두 번 읽었는데 또 못 깨달았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두 번까지 읽었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 동그라미 그려놓고
세상죄 써놓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 이름을 그 세상죄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됐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래 됐구나 하는 것이 싹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딱 기억나는 건 딱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내 죄짐이 벗겨졌고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 내 대신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 길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는데 예, 버스를 타고 이제 기숙사로 오면서요.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이 주변 자연을 보니까 성경 말씀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내비게이터 성교에서 나오는 그 카드를 읽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날을 구원받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아유,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지면서 이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하는 이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고맙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 중에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성경은 날 사랑하신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안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귀퉁이 하나 붙어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것보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안 믿고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10명의 제자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안 믿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볼 때까지 안 믿겠다고. 일주일 후에 주님 나타나셨죠?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 내밀어서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상자국 만져봐라. 그리하고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믿겠다고 버티다가 주님 나타나셨을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황송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흘 동안 같이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날 전도했을 때 베드로 전도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 아들의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각 사람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을 듣기 때문에요 다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같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화된 거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왜 그 당대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교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자에 매이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써 더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걸 봤을 때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각각의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전혀 안 돼.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남편은 구원받기 틀렸을 거다. 근데 주님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상황이 좋으면 또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고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인도하면서도요. 빨리 방학이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내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방학이 됐기 때문에 얼른 집에 내려갔죠. 집에 내려가자마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난 이후에 이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의 얘기를 쭉 하니까요.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집에서도 한두 마디 할까 말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질문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앞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 말만 하면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그 말도 한마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거 난 이후에 성경 얘기를 쫙 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뜸만 놓고 놀랐죠. 이놈의 자식을 대학 보내면 예수 믿고 왔다고.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평생 말 안 하던 자식이 입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입 터진 건 잘 됐다. 그렇지만 예수만은 전하지 말아라. 안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바뀌어요. 참 이상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말이 하나도 없던 사람도 이거 하나만은 전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만 위해 죽은 것이니라 다른 사람 위에도 죽었기 때문에 그거 전해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 도토리 속에 큰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갈대 상자 속에 태어나서 3개월간 키우고 난 이후에 갈대 상자 속에 있을 때 너무 초라한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건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었습니다. 다윗 이세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덟 번째 다윗은 시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바꾸어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했을 때 요셉, 그까지 요셉 동생이고 아주 화창하게 생각했습니다. 팔아먹어버리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총리된 데서 그 형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사람 바꿀 수 있거든요. 번년이 전도를 하니까 12년 동안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번년은 그 감옥 안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천력증입니다. 주님이 과거에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듭난 우리 소유인들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아가는 걸 봅니다.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것은 성님께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뇌시고 해두지 않습니까? 세뇌시킨 거하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앞에 남아있는데요. 얼마 후에, 언젠지는 모르죠. 주님이 궁중에 재림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가실 때 역사 속에서 그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타작망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꺼지는 불에 들어간다 할 때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하게 하사 철저히 말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누가 안 받아들였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사람은 속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정확히 데려가시거든요. 데려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이 생길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놀라기도 될 겁니다. 주님이 궁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그물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남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세상을 가장 놀라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장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국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 열국이 주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때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가 모든 것이 한계에 달했을 때 왕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을 바라며 진도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출임할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놀랐지만은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놀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것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사야 52장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유랑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인생보다도 훨씬 상했기 때문에 놀랐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가장 어떤 인생보다도 더 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역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죽으신 그 모습이 인생보다 훨씬 상했다 그랬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랐지만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후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통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주의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눈에 비는 모습으로 각 사람이 직접 보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유대인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재림하러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도 무섭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 재림하는 장면을 정말 보게 된다면 그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크게 놀랄 일이 남아있는데 죽음을 건너가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서신 앉으신 분이 백보좌 심판대에 앉으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거스린 사람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면전에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볼테르 같은 사람은 공공연하게 주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임거술 같은 사람도 주님을 공공연하게 모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보게 될 때
그건 가장 놀랍고 가장 무서운 사건이 될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때 무슨 만큼 무서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남편들 끝까지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그게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이 막 같이 놀고 있는데 어떤 힘센 어린애가 심약한 애를 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 나중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괴롭히고 함부로 모독하고 했을 때 성도에게 한 것은 주님께 직접 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도회를 대적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바로 진들이 창조주를 거스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스린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만큼 삶을 놀라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행한대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움에 잡히겠습니까? 나는 지옥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판대 앞에서 보시면 말 못할 겁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벼슨이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불못에 들어갈 때 성경이 말한 대로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최후의 심판대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법정에 서면은 막 국회의원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법정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왜? 그 판결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앞에 설 때 구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모에 집어넣을 때 그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이 항변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귀신 냈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모든 거짓인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란 것 같으니라.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저 위에 섰을 때 주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판결 내실 때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쫓겨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다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 적이 없고 양이 된 적이 없어요. 반석을 갖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여기에 그날이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거 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거듭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틀림없이 쫓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불이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영영한 불입니다. 영영한 불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이 정말 놀라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이 통과되는데 불이 통과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믿는 그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죠. 왜? 그 사람은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는 심판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듭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행한 일 있지 않습니까? 행실 자체에 대한 심판이고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구원받은 사람 자신에게 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그 행실에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만 상으로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구원받은 사람 자신에게 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정확할 필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오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서던 것 같으리라. 똑같이 예수님을 토로 삼고서 집을 지어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갈 때 공력이 나타난다. 불이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시험한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통과되는 자리는 그 사람에게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공력의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쌓았냐 그 말입니다. 금은 보석이냐 나무나 불이냐 그 공력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상기되고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 목는 가버리니까요. 상기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타버려도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아무 상기없다 그 말입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불이 지나갈 테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걸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으로 남느냐? 성경 말한 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자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리만 잘 차지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성경에 별리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 이자 이제 그거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리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다가 예치만 잘해두면 뭐가 생깁니까? 이자가 생기는데 그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망해가는 도산은행이 아니라 남긴 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처럼 교회 중에도 영적으로 남기는 교회 중에도 실제로 주님의 역사 안 하는 교회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자가 생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는 교회의 자리를 딱 차지하면은 그 자리를 차지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별리가 생기는 거예요. 별리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거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건 주님께 직접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의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상으로 기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까지 말씀한 시간은 없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은 주님이 심판을 다 받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심판이 될 때 지나간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실에 불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한 것만 딱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놀라운 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따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생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들이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 많은 것을 예비해 두신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때 놀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살게 되는데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새 하늘 새 땅이 우리가 보통 보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롭다는 단어 자체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새롭다는 쪽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질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같냐 하면은 이 씨앗이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더러워졌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새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차를 버리고 새 차 뽑았다 해도 그 차가 그 차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씨앗이 꽃이 됐을 때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새로운 걸 만드실 때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활될 때 어떤 몸으로 부활될까? 이 씨앗을 아무리 잘라보고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 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거기에서 꽃을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꽃은 꽃 모양이 있거든요. 애벌레 자체를 갖다 놓고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그 모양인데 나비가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하늘과 땅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술가거든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아는 분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분이니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과학자입니다. 이 우주는 가장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6일만의 작품이고 완전한 작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과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몸 자체를 주님의 부활의 몸같이 완전히 바꾸시기 때문에요. 씨앗이 꽃이 되는 비율로 바뀐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뀌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도 주님께서 완전한 작품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생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영원히 계속 사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거든요. 주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통이 생긴 상태에서 영원히면 큰일 나겠죠. 어머니가 해산하는 상태에서 그 고통받는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살아가는 중에서 행복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지금 죄가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쁨을 계속 안 주시는 겁니다. 저 계진 속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세계, 슬픔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그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시키냐 하면은 그 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은 몇십 년 동안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을 당연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떤 부모도 자식이 화형을 당한다든가 사자의 밥이 된다든가 그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보다 더 좋을 줄 수 없거든요. 주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그 모든 걸 다르게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그거보다 더 나은 정말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거든요. 주님이 기묘잖아. 주님은 모든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라운 세계를 주에 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잠자리 눈 커진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도 한번 더 합시다. 이 조그만한 실개선에 이제 어미 잠자리가 이제 불주르기에 새끼를 마리 낳았습니다. 알을 낳았는데 이제 그것이 부화돼 나오니까 잠자리 새끼가 물속에 있는 건 아주 흉측한 모습이거든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불줄기에 잘 붙어있으면 너희들은 머지않아 이 초라한 세계 말고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될 거다.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유혹합니다. 우리 놀러 가자.
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딸려갑니다. 무엇을 했어요? 죽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나중에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만은 어머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잘 붙어 있으면은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이런 초라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인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얼마 시간 지난 이후에 물 위에 남았습니다. 껍질을 벗었습니다. 예쁜 잠자리에 대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거기에 구름이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온 동물과 식물들이 보입니다. 자기가 사는 초라한 실개천도 보입니다. 왜 눈이 커졌느냐? 놀라서 눈이 커졌답니다. 놀라서. 이 초라한 실개천이 뭐 이 세상 가리키는 겁니다. 불줄기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이 뭐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머지 않아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껍질을 벗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금방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옆에 죽어가는 강도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죽어가던 강도는 6시 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6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요. 죽음 건너가자마자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서울 부산 가는 거리보다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정치에 바치는 정치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어떤 오락이라든가 그런 데 인생 바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이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분이고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들을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대면해 봐야 되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영원히 봐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봐야 될 그분에게 그분을 잘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는 보다가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계속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영원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유럽과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유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 그리고 김보천 선생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동계수련인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